문자 나오는데요? 어? 여기인데? 여기 우리 스튜디오인데? 뭐지? 오, 여기가 그 찍는 데구나, 이게. 내가 얼마나 서보고 싶었던 이런 무대인가. 저 제 자리인데? 이게 그 건보 삼촌 자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민 배우 1기로 작년에 배우가 돼서 드라마도 찍고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홍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지난 시간에 무사 그 전화 연결한 분 아니었어요? 나영 걸었어. 나영 걸었어. 나영 걸었어. 나는 샘이고요.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방송 오는 게 막 꿈이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출발하시죠. 어디요? PD님이 어디를 간다고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해서 옷을 어저께 한 30벌을 입었어요. 근데 결정을 못해서 제가 옷을 좀 몇 벌 갖고 왔는데 PD님이 좀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1번! 오! 화려하네. 2번! 오, 예쁘다. 3번! 제가 볼 때 2번이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새로 사서 이거 지금. 왜 골라달라고 하세요? 걱정나시네. 이따 만나요. 아니 의상 선택을 PD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결국엔 입으셨네. 여기 네. 왜 주민센터로 오라고 했지? 어머, 여기 회의하는 데인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옷 잘못 입은 거 닮아.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노랫소리가 막 들리죠? 와, 특별한 리포터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니, 힘드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네. 곳인지 모르고 그냥 문화기행이라고 해서 네. 도민 리포터로 왔는데 여기는 뭘 하는 데인지 막 노래소리도 들리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 여기는 놀이교실입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네, 네. 놀이교실. 신나게, 즐겁게. 노래 배우는 네. 곳이에요? 네. 오, 나 노래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누군가 한번 없다가는 인생. 아, 쏘아. 저도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는 있죠. 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회원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합격이 돼야 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예. 오케이. 그럼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될 건가? 예. 근데 노래 잘 하실 텐데. 그러게요. 예. 오, 이미 무대 매너가. 야. 안 맞던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에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기뻐. 1, 2, 3, 4.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예. 진정 아름다울 거야. 여기까지. 아, 뭐 무대는 장악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 알거든요. 와, 잘하셨습니다. 자, 오디션의 결과는? 자, 100점 만점에 리포터님이 바로 몇 점을 드릴까요? 운동이고 놀이고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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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떨렸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 아니냐. 근데 어떡하죠?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입니다.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나 그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나 불합격될만 한 데가 없는데 그죠?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못 들어옵니다. 접수 기간에 완전. 예. 접수 기간에 예, 신청을 하고 문화에. 네네 접수 기간에 하나 둘 셋 아이고 오디션 왜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써 노래 부르셨는데 접수 기간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 어디 가셨어요 우리 도민 리포터? 아 여기 계셨네요. 야 분위기 좋네요. 야 회식 분위기예요. 그래 이거였어요 완전.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서사라서 왔습니다. 서사라가 다 어머님 집입니까? 전부 다 저희 집입니다. 아이고, 좋수다, 좋수다. 아유, 좋습니다. 근데 여기 노래 배우러 오면 뭐가 좋아, 맛이? 집에서 스트레스도 못 풀고 신랑한테 화날 것도 참다가 여기 오면 막 신나 그냥. 아, 거기 다 풀고. 이 노래를 원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누가 등 뜸밀려가지고 오셨는지. 아니,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음악을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아, 예.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노래 부를 시간이 거의 없어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셨었습니까? 예,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공무원. 근데 지금은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 좀 진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네. 나니까 네. 하고 싶었던 노래를. 네. 아, 근데 보통 다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오기가 쑥스럽지 않으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남자들이 많을 줄 알고 왔는데 네. 등록하고 딱 와보니까 남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인기는 제일 좋고 다게 인기는. 아니,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 아, 인기가 너무 좋으셔서 고민이신 거예요, 지금. 네. 남편이 먼저 가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혼자 집에 계시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는 죽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노래교실 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잠도 잘 자시고.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요. 자, 자 자리에서 일어서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자.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노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유롭게 네. 모든 것들 다 떨치고. 아,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요. 다시 회사로 복귀하시는 다시 현실로 건가요? 현실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네. 근데 잠깐 PD님 우리 지금 끝난 거 아니죠? 저희 끝났습니다. 네, 끝났다고요? 네, 촬영 다 끝났어요. 아니요, 저 아이고 나 그냥 바로 집에 못 가요. 감독님, 저 우리 노래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노래방. PD님은 지금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영품을 독도랑을 그냥 가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렇지. 가게 다시 빨리 없어, 빨리 없어. 노래방 가야 될 거 빨리 빨리. 그쵸. 퇴근해야죠. 아유, 진짜. 아, 무슨 아무도 안 합수가. 아유, 감독님. 빨리 같이 가야 돼. 아이고, 나 감독님 막 좋아. 아, 우리 손세호 감독. 야근인가요? 아, 진짜.